상어와 다르게 숨쉽니다. 고래는 포유동물이기 때문에요. 상어와 달리 아가미가 없습니다. 허파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숨쉴 기회를 잃어버리면 물속에 사는 동물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익사하는 거죠. 남아시아에 사는 강돌고래가 간혹 그런 비극을 겪기도 하는데요. 홍수가 나서 엄청난 양의 강물에 휩쓸려 내려오면서 숨쉴 틈이 없었던 강돌고래가 익사했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합니다. 상어와 같은 물고기들처럼 물속에 녹은 산소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서요. 물 표면으로 올라와 분수공을 통해서 공기 중의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죠. 고래와 돌고래는 오리들처럼 폐호흡을 하는데요. 머리 위쪽에 있는 분수공이라고 부르는 공을 통해서 호흡합니다. 상어의 분수공은 물을 받아들이는 구멍이지만요. 고래의 분수공은 공기를 받아들이고 뱉는 구멍입니다. 고래의 분수공은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까요. 물 표면을 헤엄치면서 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수한 상태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잠수한 상태에서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코마개를 닫고 분수공 근육을 움츠려서 닫아버립니다. 물 표면으로 올라오면 코마개를 열고 분수공으로 탄산가스를 배출하고요. 또 분수공을 통해서 들어온 공기는 후두를 통해서 기관을 거쳐서 폐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호흡할 때요. 폐 속 공기의 대략 10 내지 15%를 교환하는데요. 고래는 폐 속 공기를 80 내지 90% 거의 대부분의 폐 속 공기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가스 교환을 아주 빠르게 합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효율적으로 숨을 쉬는 거죠. 고래 폐는 표면적이 넓어서요. 아주 빠른 가스 교환이 가능합니다. 표면적이 어떻게 넓어졌냐면요. 넓은 기도 끝에 작은 폐포 주머니요. 그러니까 꽈리 주머니라고 하는데요. 이 폐포낭이 따닥따닥 붙어서 표면적이 넓은데요. 이 넓은 표면적 때문에 산소와 접하는 면적이 넓습니다. 고래는 숨을 내쉴 때 강력한 힘으로 내뿜고 공기를 흡입할 때는 약한 소리로 들리지만요. 아주 강력히 그리고 빠르게 산소를 흡수합니다. 고래는 들이마신 산소를 혈관과 근육에 저장하도록 특수하게 적응했습니다. 혈액의 헤모글로빈과 근육의 마요글로빈 단백질에 높은 농도로 산소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몸 크기에 비례한 폐 용량을 비교해보면요. 우리의 반도 못 미치지만요. 산소 저장 능력이 탁월해서 숨을 참고 깊은 바다를 헤엄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는요. 우리 몸의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단백질과 결합하는데요. 고래는 피속의 헤모글로빈 양이 우리의 두 배에 달합니다. 그런데다가요. 혈액량이 우리는 몸에 비례해서 7% 정도인데요. 고래는 자신 몸 크기의 10 내지 20% 정도의 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량도 많고 산소 저장 능력이 커서요. 숨도 안 쉬고 오래 잠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산소를 근육 조직에 마요글로빈 단백질로 저장하는데요. 고래의 마요글로빈 농도는요. 30%가 더 높습니다. 고래가 자신의 근육 전체에 저장하는 산소는 전체 저장량의 35%에 달합니다. 고래는 이렇게 산소를 혈액과 근육에 충분히 저장하긴 하지만요. 오랫동안 물속을 헤엄치려면 산소를 아껴야죠. 그래서 고래는 의식적으로 심장 박동수를 절반으로까지 천천히 뛰도록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피부나 소화기관처럼 생명 유지에 급하지 않는 기관으로 가는 혈류 흐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에서는 마요글로빈 단백질로부터 산소를 공급받는 거죠. 이렇게 급하지 않는 조직으로 가는 혈액을 뇌로 보내면서요. 의식을 잃지 않고 잠수해서 헤엄칩니다. 해양 포유동물들은 폐를 압축할 수 있는 가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깊이 잠수했을 때 질소 마취 현상 가능성을 미리 차단합니다. 높은 수압으로 인해서 질소 압력이 높아지면요. 경련이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요. 고래는 폐를 압축시켜서 폐 속의 공기를 미리 빼놓기 때문에요. 의식의 변화 없이 헤엄칠 수 있습니다. 돌고래의 경우는 분수공이 하나지만요. 폭둥고래나 밍크고래, 수영고래 종류는 분수공이 두 개입니다. 범고래를 보면요. 범고래는 숨을 길게 참지 않는데요. 빠르게 움직일 때는 매 1분마다 숨을 쉬고요. 대개는 3분에서 5분마다 숨을 쉬는데요. 가장 오래 참을 수 있는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습니다. 고래 종류마다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다릅니다. 몇 분마다 숨을 쉬어야 하는 고래가 있고요. 혹등고래를 보면 최대 45분간 숨을 안 쉬고 잠수할 수 있고요.
향유고래는요, 2시간까지도 숨 안 쉬고 깊은 물에서 헤엄칠 능력을 갖췄습니다. 향유고래는 이빨고래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큰데요. 대개 800m 이내로 잠수하지만요. 수심이 2km 깊이까지도 잠수하면서 즐겨먹는 가오리나 오징어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향유고래의 큰 몸집과 깊은 잠수 실력을 보면서요. 호흡력이야말로 최강의 무기라는 책 제목이 떠오릅니다.